반도체 하면 붙는 게 이제 AI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예. 삼성전자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있나요? 되게 많이 있죠. 예. 보시면은 세 분야 모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사업팀 이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메모리 사업팀에서는 하고 있는 게 이제 HBM 쪽 하고 있죠. 이쪽에 네. 인공지능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PIM이라고 있어요. 네. Processing in Memory. 이건 뭐냐면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기능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칩은 지금 이제 보시면 시스템 칩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칩이 이렇게 따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이게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PIM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칩에서 메모리 기능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기능도 일부 하는 거예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합니다. 그러면은 통신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의 칩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통신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쵸. 딜레이가 없겠죠. 그렇죠. 성능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눠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칩을 그냥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네. 여기에서 그냥 뭐 연산도 하고 제어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기능도 합니다. 그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AGI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게 돼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차량이 가다가 어떤 사물이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네네. 판단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칩에서 하나의 칩에서 연산, 저장 모든 걸 다 하면 이게 되게 빠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칩이 5단계가 되려면 나와야 됩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인간의 어떤 두뇌와 같이 이제 기능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인간은 보면 이제 뭐 메모리 따로 있고 연산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반도체 이게 AGI 시대가 되려면 뉴로모픽 반도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같이 이제 AGI로 되려면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돼야만 인간과 같은 그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합쳐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보시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패키징 하잖아요. GPU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는 인공지능에 맞게끔 설계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네. 맞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직렬 처리가 아니고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G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몇천만 원 하죠. 네. 네. 막 그죠? GPU 네. 가속기는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뭐 NPU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맞게끔 이제 설계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LSI 사업부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마하원 들어봤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GPU를 대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면 이제 학습과 추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에는 GPU가 어느 정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추론 쪽에는 GPU보다는 NPU가 더 적합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GPU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또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마원으로 이 추론 쪽에 대체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성능도 GPU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병목 현상도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또 성능도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또 가격도 10분의 1밖에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추론 쪽에 삼성에서 이제 대체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는 들어갑니다. 하반기나 뭐 이 정도에 나올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TSMC가 지금 이제 95%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거의 네. 다 지금 다 독점 하고 있죠. 네. 근데 삼성에서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가져오겠다 이런 거예요. 삼성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그래서 이쪽에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삼성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져올 확률이 큽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포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IP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TSMC가 IP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다섯 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삼성보다 IP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AI 원스톱 솔루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이 이제 맡기면 바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칩을 만드는데 상당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TSMC에 맡기면은 시간이 뭐 100시간 걸린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80시간만 있으면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TSMC보다 삼성이 훨씬 더 쌉니다. 파운드리 가격도. 하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수주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PFN인가요? 그 회사를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데 수주했습니다. 최근에 밝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을 수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수 있는 기업이 AMD, 퀄컴 네. 이런 기업들은 아마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삼성 파운드리의 전량은 안 맡깁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렇게 나눠 하겠죠. 아마 처음에는 10% 삼성에 네. 10% 그 다음에 또 문제 없으면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아마 늘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 말고도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네. 또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TSMC는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마진이 한 50%가 넘어요. 예, 영업률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예. 50%가 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보시면 삼성은 지금까지 적자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밖에 안 될 거예요. TSMC보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런 AI 원스톱 솔루션.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이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도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를 넘어선다 이런 관점보다도 예. 일단은 너무 넘쳐나는 그 수요에 TSMC가 그 물량을 제때 예. 다 주기가 어렵고 예. 또 이제 그 발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 가격적인 그 메리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예. 예. 삼성전자에 조금씩 물량을 줘서 예.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가면서 예. 예. 점차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게 크고요. 또 보시면 이제 수율이 관건이긴 한데 네. 솔직히 기술적인 면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안정적인 면에서는 TSMC가 삼성화학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수율도 좋고요. 또 IP도 많고요. 네. 상당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TSMC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38년 그렇게 이제 그쵸. 파운드리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네. 이제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는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도부터거든요. 2005년도부터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8년밖에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나 여러 가지 이제 IP나 이런 게 이제 부족합니다.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TSMC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GA 방식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앞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22년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먼저 앞선 기술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술은 앞섰지만은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고객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조만간에 60% 올라가고 하면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나쁠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또 EUV 공정 자체가 새로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조정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는. 네. 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핀팩 방식보다는 네. GA 방식이 앞서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는 보시면 이제 PPA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퍼포먼스, 성능이죠. 그 다음에 파워, 전력 소모, 네. 그 다음에 에리아입니다. 면적. 예. 이런 게 보면 이제 GA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핀팩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똑같은 공정에 따르면 핀팩보다는 GA 방식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주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이제 수율이 더 좋게 나오고 TSMC보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고객들이 맡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 기회가 이제 내년이 될 거라는 거죠. 예.